성북동으로 들어갔다고?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. 야, 걔 앞으로 우리 사무실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래. 뭐라고 해도 안 올걸요. 아휴, 싸가지 없네. 그러니 형수한테 욕을 먹지. 아, 추워. 다 왔어요. 왔어? 아, 이 가게는? 아, 그 사장님이랑 유년이어 보신다고요. 근데 오빠, 어디 아파요? 야, 너 설마 민지 성북동 들어가서 그러냐? 민지 언니 그집 갔어요? 응. 어, 완전히요? 지금 다 써서 갔어요? 아, 그래. 아, 민지 언니 좋겠네. 걔는 누굴 닮아서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었는지 몰라. 그건 오빠가 할 얘기는 아니지 않아요. 뭐? 아, 민지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그 집으로 가꿨어요. 그럼. 지도 아버지 그늘에서 살아보고 싶은 게 가꿨죠. 지는 민지 마음 이해하네요. 아버지 그늘? 너도 아버지 그늘이 그리워? 말이라고요. 대룡이 오빠도 그리지 않아요? 형, 나 오늘은 먼저 들어가 볼게. 뭐야? 어쩌? 참. 야, 쟤 진짜 왜 저러냐? 허전해서 그러겠죠. 저도 오늘 그냥 들어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어? 몰랄래? 저것 봐라. 야, 주희 쟤는 대룡이한테 너무 매달리는 것 같지 않냐? 저러면 남자들이 싫어하는데. 그러면 어떤 여자들을 좋아한대요, 남자들은? 응? 아무래도 뭐좀 도도한 여자가 매력있지. 그러면 저도 오늘은 먼저 들어가 볼게요. 넌 왜? 아, 오빠한테 안 매달리고 그, 도도해 보이려고요. 저 들어가 볼게요. 야, 봉순아! 야, 너 이래야지! 하, 나 저것들이 진짜.